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이른바 제주살이 열풍이라고 하죠. 이 천혜의 자연환경에 이국적인 풍경까지 더해져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섬이 됐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낯설고 거친 유배의 땅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높은 습도에 거센 바람, 또 낯선 풍속까지 더해져서 유배인들이 힘든 생활을 보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연구하고 예술을 꽃피워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배지 제주에서 있었던 일, 먼저 관련 영상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선비의 절조와 유배 중인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세한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아름다움의 틀을 깬 추사체. 추사 김정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손꼽는 업적인데요. 대갓집 아들로 태어나 동아시아 전체에 이름을 알리며 문화 흐름을 주도하던 예술가 김정희. 그의 인생은 제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주 유배 9년의 생활은 추사 본인의 삶에 대한 철학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서체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때로는 학자로, 때로는 예술가로, 때로는 정치인으로 다양한 분야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추사 김정희의 제주에서의 삶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행의 주제는요. 제주 유배인들 가운데서도 제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추사 김정희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분 만나 뵙겠는데요. 이분을 소개하자면 일단 추사의 열혈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정희 작품에 대해서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추사의 멋진 작품을 알리고 계신 김영복 고문서 감정위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기행단 분들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이제 또 추사체 대상을 받으신 분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느 분이실까요? 예. 영광입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수상 소감이라기보다는 네. 훌륭하신 선생님을 TV에서만 뵙다가 오늘 강연이 있다고 해서 또 강연을 좀 들으라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활발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좋은 강연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추사 김정희의 열혈 팬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한마음으로 강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추사를 좋아해서 제주도도 자주 오고 추사 박물관에 뭐 기증도 조금 해서 뭐 명예 도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사라는 분이 제주도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제주도는 왜 왔나, 제주도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 이런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추사가 왜 제주도에 유배 왔는가. 아마 유홍준 선생 책도 보고 많이 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윤상도 옥사라는 것 때문에 오게 됩니다. 휘명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조대비. 조대비의 남편이에요. 남편이고 순조의 아들입니다. 순조는 정조의 아들이고 순조의 장인이 유명한 김조순이라는 분이에요. 조선 후기 애척세에도 60년을 시발을 여는 양반이 김조순이고 김조순의 사위가 효명세자입니다. 효명세자가 순조가 정권을 잡았는데 노론, 이 노론이면서 그 당시 여당인 김조순의 일파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니까 그 순조가 여러 가지 힘들어요. 장인도 상대하기 힘들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20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한테 대리청정을 맡겨요. 근데 세명세자가 무진장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발탁한 분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기 홍기섭이라는 분, 김노경, 김노경을 주셨어요. 아까 추사 아버지라고 했죠. 김노경, 김노, 이인부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사건이 터져서 이 양반이 30년에 대리청정 3년 만에 죽어요. 세명세자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세명세자를 도와줬던 사람을 이 여당에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공격을 시작해서 이 이제 그 이어 관계된 사람들을 전부 다 뭐 이제
뭐 귀향도 오나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네 정권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안동김 씨 세력에 도전했다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해 공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체력도 좋고 경주김 씨 똑똑하고 더군다나 김노경이라는 사람 밑에 추사라고 하는 똑똑한 젊은이가 있으니까 그냥 놔뒀다는 안 되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옥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옥사가 40년에 이루어져서 30년에 있었던 옥사가 40년에 이루어져가지고 그 아버지는 돌아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를 간신히 친구들이 살려줘서 제주도로 귀향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옥사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유배가 결정된 것이 1840년 9월 2일이에요. 그리고 완도로 온 것이 10월 27일. 그 다음에 제주에 온 게 10월 27일. 여기가 화북집입니다. 화북. 10월 27일에 왔고 그런데 하루에 왔죠. 그게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추사 전기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람이 센지 그냥 순식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11월 1일 날 제주도에 도착, 대정에 도착을 해요. 대정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죠. 여기에. 이게 이제 추사가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부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제주도 추사의 한글 편지가 한 40여 통 남아있는데 그중에 16 통이 제주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편지가 끝에는 없어요. 날짜가 정확히 언제 10월 5일 날 보낸 거로 추측을 하는데 집은 넉넉히 뭐 용신하지만 하고 집은 넉넉해서 내가 쓸만하고 깨끗하고 한칸방이 있고 이제 요거가 바로 요 글이 있기 때문에 10월 1일 날 대정에 온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문구가. 그래서 추사가 여기 제주도에 온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9년이고 저거는 8년이 조금 넘는데 그 다음에 제주에서 언제 어떤 일을 했느냐 가장 큰 거는 그 어느 곳이나 이광사라는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다산 정약용도 마찬가지지만 귀향을 가게 되면 큰 선생이 왔기 때문에 그 인근에 좀 뜻이 있고 돈이 있는 분들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자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 기록을 보면 여기에 있는 데는 공부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제주도는 공부를 과거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했고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추사가 워낙 유명하니까 외부에서 많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소치 허련이라는 사람이고 그 전라도를 예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소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소치. 진도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가서 추사한테 공부를 배우려고 그랬는데 사건이 터져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가 제주도까지 와서 제주도 세 번 들어와서 공부를 해요. 허소치. 그 다음에 해백 박종부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은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교화를 시켰지만 내면적 교화라는 건 당신이 제주 환경의 서민들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그걸 처음에는 부인한테 온 편지라든가 동생한테 편지들이 집안 편지들이 이제 한 4, 50통 남아있는데 보면 처음에 음식 타방이 엄청 심해요. 음식 안 맞아가지고 그럼 제주에서 먹을 게 뭐였냐 소고기는 아주 귀하다고 소고기는 생복 전복은 저거 먹을만하다. 그리고 딴 게 젓갈은 전혀 못 먹고 김치도 못 먹고 다 서울에서 갖다 먹어요. 그게 타박이 심하다 부인이 한 2년 있다 돌아가시잖아요. 3년 있다 돌아가시잖아요. 3년 후에 며느리한테 편지가 한 두 통 남아있는데 뭐 거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는 부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음식 타박이 많이 없어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사람이 순해지는 거죠. 추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추사가 장점이 딱 하나 있어요. 아주 효자입니다. 이 옥사 때 아까 얘기했던 1830년도에 윤상도 옥사 일어났을 때 귀향을 가는데 귀향 갈 때 아버지가 4년 동안인가 3년 정도 귀향을 가는데 옷을 안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뭐 그런 효자였고 두 번째 그 당시에 반상의 차이가 엄청 심했습니다. 이 추사라는 사람이 훌륭한 점이 하나는 제주도에서 아전이라든가 소치 같은 사람 양반 아니거든요. 양반에 가깝지만 양반 아니 이런 양반들을 다 수면서 가요. 예전에 양반인 서민들 가르칠 일이 없습니다. 서울서도 그랬고 여기 제주도 와서도 아주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품격이 다르다랄까 지위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건 추사의 아주 굉장한 장점이고 근데 이상적이라는 사람 세완도 그려주는 건 뭐냐 그런 사람들 인간적인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심부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추사의 장점이라는 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 노력형이라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제주도 와서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출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의 설명을 맡게 된 제주 추사관의 하경공사 고동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오셨을 때 이제 머물렀던 거처였는데요. 이제 추사 선생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제 그 세안도와 이제 추사체를 남기기도 하셨고 또 지역 주민들을 가르치신 곳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가시 울타리가 이렇게 치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배형 중에서도 이제 그 집 재인이 머물렀던 집 주변을 이제 가시 울타리로 이제 쳤던 걸 위리안치라고 하는데요. 추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안동김 씨의 모함을 받으셔서 이제 중재인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위리안치의 형을 받게 되신 겁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거리에는 초가 세 채가 있는데요. 주인이 머물렀던 안거리, 그리고 이제 모거리, 그리고 밖거리가 이렇게 세 곳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와보시면은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추사 선생님이시고 또 이제 건너편에 있으신 분이 이제 초이 선사이거든요. 추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 당대 명사들이었던 이제 초이 선사나 이제 소치 허련과 같은 명사들과 같이 학문과 예술을 주로 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추사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십니다. 추사 선생님이 이제 지역 주민들을 이제 활발하게 가르치기도 하셨는데요. 그 완당 김구 소전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제 추사 선생님이 이제 이곳에 들어옴으로써 제주의 황폐한 문화가 개척됐다는 이제 그런 공로를 이제 평가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이제 피어져 있는 게 추사나이입니다. 아직 이제 꽃은 피지 않았는데요. 추사 선생님께서 이제 가장 사랑했던 꽃이기도 합니다. 이 추사나가 이제 그 추사 선생님께서 이게 오신 이후에는 이제 되게 이제 지천에 널려서 놀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민들이 농사에 방해된다고 이제 뽑아버리거나 이제 말과 소에게 이제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셨거든요. 이제 추사 선생님 이걸 보시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처지와 이제 비유가 되면서 이제 많이 좀 속상해 하셨다고도 하십니다. 말도 풍습도 기후도 모든 것이 낯설었던 유배의 땅 제주. 추사 김정희 선생은 그곳으로 유배도 모자라 위리안치형으로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학문에 매진한 추사 김정희 선생. 그를 배우러 찾아오는 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제주의 문화 예술 교육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르침을 목말라하던 제주의 선비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전파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 대정고을에서는 매년 숙모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적 숙모하는 건 글씨 변화인데 여기 와가지고 추사가 여기 와서 왜 추사체가 완성됐다가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종이 분먹인데 글씨를 쓰던 사람이 쓰질 않거나 그러면 쓰고 싶어해요. 근데 종이가 떨어졌어요. 계속 종이를 보내달라고 하지 없어요. 붓도 뭐 신통치 않아. 종이가 달라져요. 그럼 글씨가 달라집니다. 나는 그 달라진 것이 추사 초기 글씨는 비백이 별로 없는데 비백 이런 거 아시죠? 글씨 쓰다가 보면 먹물이 다 지나가지 않고 먹이 나쁘거나 붓이 나쁘면 중간에 희게 나타나는 걸 비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백 같은 것을 여기서 봤을 겁니다. 그것이 승화해서 추사체가 새롭게 더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이제 여기서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편지 글태에 나오는 이제 변화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늘 첫자인데 이렇게 쓴 거나 뭐 이렇게 아니 불자 이렇게 쓰고 달자인데 이렇게 쓰고 뭐 이제 객자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변화하는지 이렇게 비수랄까 강약이 있고 전부 뭐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이제 이런 게 추사라는 것만 이제 대충 알아보시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중국에서 추사가 존경했던 양주팔계의 글씨인데 이 글씨가 김농이라고 하는 양주팔계 수장벌 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한다는 정판계 글씨가 이런 글씨인데 이 글씨가 중국에서 새로운 글씨를 각광을 받는데 추사는 이런 걸 아울러서 이런 것을 썼다는 거죠. 이 글씨의 조형을 보시면 이거보다는 한 수 위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이제 아이간 뭐 조지겸이라든가 이병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 글씨인데 이게 좀 아까 중국 사람이 유행하는 글씨예요. 저는 이거보다도 아까 추사의 이 글씨가 한 수 위라고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중국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24살, 1814년에서 갔다가 15년 이제
그 해를 바꿔서 오니까 25살 거정이 추사가 그냥 가학이라서 추사 차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추사에 어렸을 때 우리나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25살 이후에 제주도 저기 그 당신이 이제 10년 후에 이제 문과에 급제 대과에 급제하는데 10년 동안을 이 중국에서 온 글씨와 중국에서 온 새로운 그 고등학 책만 보고 있어요. 답답하니까 옆에서 공 이제 과거를 보라고 했으니까 대과를 보겠죠. 10년을 전후해서 그때 거정 이 양반이 글씨와 그것이 엄청나게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추사체 시초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와서 한 번 더 크게 변하고 그것이 제주도 이후에 더 변하고 제주도 이후에 변한 거는 그거의 어떤 효용성이고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서 거의 완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1, 20대는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글씨를 봤고 그다음에 이제 3, 40대는 중국의 구양순이나 옹방강은 아까 스승이라고 그랬죠. 이런 양반의 이제 그림을 봤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한 그 비석에 있는 글씨가 아니고 이제 책으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첩화라고 그랬는데 첩화 계통으로 보다가 이것이 이제 비 쪽 중국에서 내려온 새로운 비를 보면서 발달을 해서 이제 이것이 발달 여기서 3, 40대 발달해서 제주도 오면서 지금 이것이 다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글씨를 이루어지는 것 이게 추사체다. 추사체 성격은 비와 첩이 같이 되니까 소위 말한 비석으로 내려오는 글씨 비석으로 내려오는 글씨가 왜 중요하냐면 비석 글씨는 새로운 각을 하기 때문에 글씨에서 이 책으로 내려오는 글씨 없는 그 어떤 힘이 보여요. 그리고 새로운 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긴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거기 그것이 혼용이 됐던 것이고 이제 글씨에 강약이 생기고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서는 장법이라는 건 뭐냐 공간 추사의 글씨는 공간 개념이 굉장히 뛰어나요. 필법과 공간 필법하고 장법 공간 개념의 장법과 그 글씨 하나의 필법이 잘 융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의 일치가 돼서 이 글씨가 금석학이라든가 학문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글씨가 더 승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추사체 쓰셨다는데 추사체 쓰는 사람들의 병폐가 뭐냐 하면 학문이 없이 글씨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 학문하고 연결돼야 새롭게 올라갈 수가 있어 승화가 되지 그렇다면 승화가 안 됩니다.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글씨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추사와 같이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저는 그 중국이나 일본 그 당시를 봤을 때 지금 그 정도 추사 글씨만 한 사람 한 사람 꼽으려면 없다는 거죠. 소위 그림은 뭐 우리나라 겸재라든가 단원보다 잘 그린 사람 많아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글씨를 얘기했을 때 글씨만큼 잘 쓰는 사람 쉽지 않아요. 오늘 그 선생님 좋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아는 그 추사하고 아 실제 그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추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 그 서예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 추사체를 그 알게 되면 캘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학문이 병행되지 않은 글씨만 모양 뜨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추사체의 기본 틀은 공간 개념이 아까 장법 얘기했죠. 공간 개념이고 그다음에 공간에서 그것이 하나의 필법으로 글자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글씨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공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필법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켈리가 공간 개념을 소위 말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켈리는 뭐냐 하면 필법은 없고 지금 얘기하는 전체적인 구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승화된 것이 추사체라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중국 글씨체보다 한수 위라고 예. 해주셨는데요. 뭐 추사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거친 매력이 있는 글씨체다 정도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예, 지금부터 비교를... 그걸 보여드릴게요. 질문 아,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두 글씨가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요게 추사 글씨고 요게 옹방강 글씨고 옹방강의 아들 글씨예요. 옹방강이 당대 중국의 청대 4대 서예가의 한 사람입니다. 추사의 스승인데 가서 이 사람 글씨도 똑같아요. 추사는 중국 갔다와서 이 글씨를 쓰기 시작하여서 글씨가 변하기 시작. 이 글씨를 쓰면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두 스승 제자들이 끊임없이 탁본을 보내와요. 그 탁본을 써서 추사의 글 중에 나와요. 권도원이한테 보낸 편지에 벼루 10개를 빵꾸를 내고 붓천자루를 몽땅 붓을 만들었던 틀림없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중국에 발견된 그 당시에 한나라 비가 한 380개가 되는데 그걸 다 입맞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외로 추사라는 사람 노력하고 엄청난 파라는 거예요. 이제 추사 글씨 이제 이게 이제 추사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글씨입니다.
이제 추사체로 들어가는 게 이런 거라든가 동자에 이렇게 핵이 나오고 쭉쭉 긋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추사가 이제 추구하는 글씨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사 글씨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묘자를 쓸 때 이렇게 이렇게 쓴다든가 정자를 쓸 때 여기다 이렇게 핵을 이렇게 붙인다든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건 뭐냐면 중국의 백석신군 비라고 하는 비가 있는데 이 비의 뜻으로 그 비가 굉장히 길쭉해 글씨가. 그래서 이렇게 임모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석고 직상가처럼 그 많이 연습을 해서 하듯이 중국에 있는 무수한 비, 좋은 비를 다 써가지고 그거에 그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이 융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대표적인 걸 이제 한두 개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제주도 오기 전에 이제 대흥사에 써준 거고, 이건 제주도 와서 쓴 겁니다. 글쎄 이제 이런 것들 문짝 같죠? 그리고 여기 이 양반이 특기가 코끼리 발가처럼 뒤에를 문자에 쓰는 거 이런 것들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이게 저 특기인데 그리고 맨 끝에 쓸 때 여기에 이렇게 문자에 올라가는 이런 철근을 이렇게 감은 것 같은 뭐 이런 글씨들 그 추사 글씨가 지금 중국 거도 한수 위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끼리 상자인데 상형자면서 글씨죠. 중국 애들도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글씨 써나가면서 코끼리 모양이 왔을 때 상형 문자로 글씨 모양을 대체하잖아요. 이 추사체의 대표적인 표 지금 이런 건 중국에서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또 대표적인 글씨 중에 하나 추사체예요. 이게 화로로자, 좀 이따 설명해줘. 화로로자죠. 이게 화로입니다. 자체가 화로예요. 기억나요? 이거 대나무죠. 이게 대나무 두 개가 서 있는 거잖아요. 추사 글씨의 이 전체적인 그리고 추사 글씨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글씨 하나 하나를 봐야지 글씨 하나를 보면 안 돼. 추사 글씨는 전체적이면서 가지가지로 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글씨로는 전체는 좋은데 글씨 하나 하나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추사는 그거는 무시해 버려요. 대표적인 이 지복조 보세요. 이 집이에요. 한칸 집입니다. 중국 애들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난 중국 애들이 중국의 1차원, 2차원, 중국의 3차원을 했다면 추사는 4차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차원의 대표적인 글씨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침자라는 게 이게 글씨가 나무 목전에 몇산 밑에 미제금자인데 저 글자가 참 드물어요. 근데 여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친구가 호를 써달라 해 침견데 저 침자를 한나라 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글자가 안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개 나무 목자와 잠자를 합쳐서 내가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글씨 쓰는 것이 법도 예전에 아무 법도 없이 자기가 창작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어서 글씨 쓴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금속학입니다. 근거 없이 써봐요. 그러면 욕할 거 아니에요. 그 청나라 때나 우리나라에나 모든 글자를 하나 둘 셋 네 자를 같이 쓰거나 이러지만 이 네 자를 가다가 두 자를 쓰는 경우는 추사 팩트에 없어요. 추사가 내가 보기엔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거죠. 중국에 이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쓰는 법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한 시간을 어떤 서예가가 연적이 발표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전체적인 조형이 황금 조형이라는 거예요. 이 조형이. 그래서 여기 이제 계곡계자의 고자인데 이거 계곡 아닙니까? 이게 자체가 이게 계곡물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자체가 산은 그냥 모양이 산이고 이건 뭐 없을 묻자니까 이건 그리고 이제 여기 핵을 이렇게 내려와서 붙여서 이거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고 이런 거 이게 이제 추사 글씨의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이런 거가 이거는 그냥 글씨 쓴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모든 게 이 안에서 만들어서 쓰는 것이지 글자만 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중국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공간에 따라서 글씨를 크고 작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양새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몸속에 아까 얘기하는 뭐 한 400개의 한나라 비라든가 6조의 글씨, 당나라 글씨가 다 머릿속에 들어있고 손에 있는 거죠. 이런 거 이게 난초입니까 이게? 난초예요 이게? 난 이런 난초가 어디 있어요? 없죠? 이제 이런 별격이랄까 이게 글씨도 보면 이게 뭐 글씨가 그냥 삐뚤삐뚤해서 뭐 이게 애들 보면 우리가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격을 알려면 그 쉽지 않아요. 이제 약간 이제
근데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지금 이제 글씨 쓰는 분들 보면 지금 4, 5년 추산 일생 동안 썼는데 4, 5년 쓰고 글씨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보다 글씨가 어려운 겁니다. 단순할수록 어려운데 이 단순한 거를 조형으로 뛰어나게 승화시킨 거 이게 이제 추사체의 장점이죠. 어렵게 내가 썼는데 이게 지금 BTX의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추사권 수집한다는 거는 이제 제주도 사람도 한번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각성 좀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예술품 중에서 동양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단원, 추사, 비슷한 사람, 이제 단원, 뭐 겸재 이런 사람 중국 그린 사람 세고 세지만 우리나라 추사는 중국이나 일본서 버금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추사가 말년에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썼다는 글씨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짝대기 글씨라 그래요. 보통 사람은 꼭 저기 빗자루 쓴 것 같죠. 근데 보기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안 되는 글씨고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힘이 넘치고 이게 이제 추사 글씨의 또 장점인데 이게 이제 제주도의 시절의 회갑 때 1846년에 당신이 회갑이 되니까 제주도에서 회갑잔치 그 귀양원님이 회갑잔치 한다면 또 서울에서 난리 나요. 귀양관님이 뭐 그 이 양반 회갑 때 뭐를 했느냐 하면 당신 고향의 예산의 절 하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하엄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에 글씨를 몇 가지를 써중에 그중에 식용루라고 하는 그 현액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이게 쓴 거고요. 제주도 시절에 지금 이 양반 편지가 문집에 실려 있는 건 260여 통이 있는데 편지가 그중에 제주도에서 보낸 편지가 100통이 넘어요. 110여 통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시절에 가장 활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주 시절에 추사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 서울에서 이제 몇 살 거정 있었어요? 55살 거정 서울에 살았죠.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9년 있었죠. 그다음 서울 가서 한 2년 있었죠. 북촌 가서 한 2년 있었죠. 저기 그 지금 과천 가서 4년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완전히 변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당신 살던 것도 없고 북촌은 이북이고 그러면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그리고 제주도 10년이 이 양반 학문과 글씨와 가장 많이 활동했던 때고 단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곳 대정향교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나무의 기품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추사 김정희와 제주 유생들의 직접적인 교류가 펼쳐졌는데요. 아직 인문이 깨우쳐지지 않은 이곳 제주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지역민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VR을 통해서 대정향교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근데 여기 어디예요? 아, 향교는 이쪽이네. 아, 그 문이 없는데. 아, 문이 없어. 아, 여기. 에, 알았어. 아, 아까 안내했던 장관님. 아유, 머리가 어지러워. 이거 어지럽다. 이거 너무 어지러운데? 머리. 추사선생님 이제 직접적인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유물이 바로 이 의문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문당은 이제 학생들이 공부했던 동제에 걸려 있는 현판이었는데요. 이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1846년 이제 그 훈장 강사공이 이제 추사에게 청하였었고 이제 향하 오제복이 새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문당이라는 뜻이 이제 의심이 나는 것을 묻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학문 기본 자세로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이제 추사 선생님의 이런 기본적인 학문 자세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대문이 있네. 나무도 있고 여기 또 빨간 문이 있고 기와도 있고
집에서 200길. 지금 현장에 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다 거기에 꼭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늘도 너무 맑고 좋아요. 나무도 되게 크다. 너무 좋다. 나는 너무 이거 집안에 온 것 같아. 네, 잘들 보셨어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하여간 지금 그 추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적거지에 왔던 건 11월 초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추사 선생님이 많이 이제 그 사람이 찾아올 때는 아마 적거지에서 한두 명은 접견을 해서, 접견이라는 건 이상하지만 만나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했겠지만 아마도 이분이 여기 동네의 아이들이라든가 그걸 가리키는 건 아마 대중 향기에서 한 것 같아요. 그 의문당이라는 글씨가 아까 보셨지만 그 글씨가 추사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나는 건 뭐냐면 공부할 때 의문나는 건 물어보는 집이다 이런 뜻이니까 공부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여기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오면 추사가 뭐 이제 갈 것이고 가면서 그 길 아까 보셨지만은 단산이 추사 글씨 한일자 같잖아요. 그 단산이라 삼방산이라든가 삼방산은 초이 선상에 왔을 때 무거웠던 거죠. 여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저도 이제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향교를. 그전 때 제가 30년 전에 향교를 갔을 때는 80년도 중반인가 90년 초에 갔을 때는 거기 큰 나무가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 제주도 화가 문봉선 화가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제주도에서는 세안도에 나와 있는 그 소나무 같은 것을 이거 해가지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세안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세안도에 추사가 이제 세안도 그림을 제자 이상적한테 그려줘요. 이상적이가 그 그림을 가지고 중국에 가요. 중국에 가서 어떤 자리에 펴놓으니까 중국의 학자 16명이 거기다 글을 다 써요. 어떤 거냐. 추사에 관한 글도 있고, 추사에 귀향 간 글도, 귀향 간 내용도 있고, 제자가, 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 가져와서 이걸 추사한테 또 보내. 추사가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사 편지를 보내. 거기에 나온 조 누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 사람 학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누구누구는 친척 그 삼촌인가 누구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추사 그림이 특별하거나 글씨가 뭐 특별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안도가 유명하고 더 유명한 건 뭐냐. 이걸 일본 사람 연구자가 가져갔다가 일본 가서 돌아온 얘기 들었죠. 손재영이라는 분이 일본 가서 그걸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거기에 정인보, 오세창, 부통령제는 이시영 선생 상해 임정에 있던 이시영 선생 발문이 붙어있는데 이시영 선생 발문을 보고 제가 울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아니 30대는 아니로구나. 1910년대 좀 돼서 중국에 가서 돌아왔는데 이제 호백발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 많이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고 돌아온 사람 얼마 안 돼. 근데 세안도는 돌아왔는데 자기 동료 동지들은 다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세안도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궁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박물관에 그냥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돼요? 제주도 하셔야 되고 그 세안도를 제주도로 가져오면 더 좋죠. 추사가 여기 사람들한테 베푼 거는 공부라든가 이런 거지만 제주도 사람이 추사한테 준 건 뭐냐. 이 풍토와 이 풍광과 이 순수함이 제주도에 새로운 생각을 줘서 제주도에서 이 양반이 추사가 된 거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최초의 한류스타 이 추사 선생을 기려서 이분을 알리고 이분의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오면 답답한 거는 가장 모르는 사람이 제주도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추사 길도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저기 대정 향교도 너무 깨끗하게 정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한교도 이제 그냥 한교가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그런 풍토로 바꾸고 제주도 분들이 와서 좀 이렇게 으쌰으쌰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앞에 단산이 보이고요. 또 다른 이름은 박운재 오름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는 또 이제 삼방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이제 모슬봉이 보이고요. 지금 이제 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 이 단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사적거지 바로 보이는 산이기도 합니다. 이 단산이 좀 이제 기형계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추사체를 만들 때 혹시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추사체도 이제 굉장히 부선적이고 이제 파격적인 글씨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이런 그 기형계석의 이제 파격적인 느낌처럼 이제 추사체를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추사 유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년, 민년, 사색 등록이 나뉘어져 있고요. 추사 선생님의 이제 그 유백 시절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특산물의 이제 귤입니다. 이 귤은 이제 되게 귀한 과일이어서 왕실에도 이제 진행되던 상품들인데요. 추 선생님은 이제 제주 유배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귤의 이제 지조와 덕을 이제 칭송을 하게 됩니다. 이 귤은 이제 굉장히 귀했던 과일로 이제 제주의 감귤도 유명해서 이제 왕실에도 진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추 선생님께서는 이제 유배 생활을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귤의 지조와 덕을 칭송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이제 귤이 마음에 들었던지 자신의 이제 당호를 귤밭의 집, 즉 귤주옥이라 짓기도 하였습니다. 추사글씨 중에 가장 좋은 글씨가 이게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련인데요. 이게 추사가 지은 직접 글은 아니에요. 중국 사람 어떤 글인데 그 옆에 잔글씨는 추사가 직접 지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지으신 글인데 이 글 내용을 내가 너무 좋고 글씨도 좋지만 이게 추사의 일생을 대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팽 두부 과강채 고해 부처 안여성. 대팽이라는 건 좋은 음식을 얘기해요. 좋은 음식은 별거 아니에요. 두부와 생강과 오이와 생강과 야채. 좋은 모임 고해는 뭐냐? 부부 부처 남편 부인 아들 손자. 같이 있는 거예요. 추사가 그 고생하라고 예술을 승화시켰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가장 평범한 좋은 음식이라는 게 이제 고기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두부와 오이와 생강과 야채 같고 모임은 부부가 같이 있고 애들이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모임이다. 추사의 일생은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자기가 써놓은 그런데 그 옆에 잔 것이 뭐냐면 이다 좋은 벼슬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금덩이를 차고 당겨봐야 결국은 별거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요. 제가 이제 이건데 이 그림이 뭐냐면 정종용이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가 학자이면서 그림을 그리는 분이 추사가 돌아간 다음에 보낸 건데 추사한테 보낸 그림인데 이게 뭐예요? 앞에 있는 분이 추사하고 주위에 절을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추사한테 글씨를 보내달라 그 양반 학문 뭐 그 양반 초상화를 보내달라 이런 게 나오는데 이분이 중국기 정조경이라는 양반이 얼마나 존경했으면 중국 사람이 절하는 그림을 보내왔겠어요. 그때 추사의 인기라는 걸 굉장했습니다. 추사는 뭐 했겠어요? 스승한테 고마우니까 인사 보내주고, 뭐 여기서 나오는 금석학 그, 저기 얘기하는 무장사비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북한산비가 탁번에서 보내주고, 중국에서 계속 책 보내주고 계속 교환을 했어요. 그게 제주도 가면서 끊어졌는데 그걸 아까 이상적이라는 사람 연결시켜줘서 세안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도착한 거예요. 1840년 제주에 도착한 김정희는 10년 동안 추사로 거듭났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지식과 경험, 통찰과 인내로 시대를 가질렸던 추사처럼 제주도도 제주도만이 가진 자연과 문화로 세계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격변의 시기 19세기 한중일을 통섭했던 추사처럼 21세기 제주에는 세계 속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주 사람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분 없는 억울한 유배를 와서도 9년여간 학문을 갈고 닦은 추사 김정희의 생애와 추사체 또 세한도까지 설명 들어봤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김용숙 선생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돼서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아, 예. 오늘 선생님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주도민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부끄럼도 있고 이제 앞으로 도민이 해야 될 방향을 조금 제시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향교 같은 경우는 소풍도 다니고 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김정희 선생님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물론 도민으로서 이제 더 좀 더 관심 갖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학교 현장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 얘기할 때는 추사체하고 세한도 이런 것들만 얘기되지 그분이 제주도 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지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도민들이 관심 갖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제 저 생각을 좀 그 부분에서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그 아까 얘기했던 세안도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쪽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내려오면서 많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뭐냐면 제주도에서 추사가 베푼 것보다는 제주도의 풍광이라 제주도 사람들이 추사한테 영향을 준 것이 더 많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추사한테 영향을 많이 줬듯 지금도 이제 좀 지금 대한민국에서 추사를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데는 여기 세계문화유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그 추사체에 대해서 그 생각 마음으로만 생각했고 또 듣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추사 선생님이 그 공간 능력을 활용했다고 또 형상을 많이 그 나타냈어요. 보니까 글씨하고 이제 그 글씨의 무슨 뜻을 사람 자를 쓰더라도 사람의 그 모형을 쓴다든가 이런 그 새로운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추사 선생님이 제주에서 이제 유배하는 동안에 글씨를 이렇게 잘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 차를 많이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차하고 그 선생님은 궁합이 맞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까 그 추사 적거지에 가더라도 차나무 같은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그때 갖고 오셔가지고 식재를 해서 그때 만든 것인지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서식했는지 그 차의 그 유래가 어떻게 돼서 마시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수선화가 이제 많이 그 김정희 선생과 수선화도 이제 많이 어필이 되고 그림도 그렸는데 수선화도 그때 당시에 그 실질적 마음속에서 우려난 수선화인지 그때 그 유배지에서 직접 서식하던 그 수선화를 보고 그린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면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선생님. 네. 초희 선생님이 보내줘서 잡혔어요. 근데 제주도 찬지는 아주 불확실합니다. 수선화 문제는 여기 와서 이렇게 천대 받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고 그 그림은 중국에서 비슷한 그림이 있어서 꼭 여기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대정에 보면은 지금 그 수선화가 군락지를 많이 도로변에도 많이 그 예. 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를 올레길이라고 하면 제주에 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 정말 세심히 정말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을. 차나무까지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또 저도 한 수 배워갑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제주에 유배 온 인물들을 손꼽으라면 정말 열 손가락이 모자란데요. 오늘 얘기를 나눈 추사 김정희뿐 아니라 우암 송시열, 김정, 김상원 등 많은 분들이 유배를 오셨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이분들이 계셔서 제주도의 학문과 예술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간조차도 자신만의 글씨체를 완성시킨 추사 김정희처럼 나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김영복, 고문서 감정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기행단 여러분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